이 정도면 쌈에, 쌈에 바로 가자, 쌈에. 쌈에? 응. 쌈에가 설렁탕, 해장국, 냉면. 우와. 어, 냉면 아이가 냉면. 원래 사실 해장국, 해장국인데 냉면이. 아니, 근데 뭘 그걸 걱정해. 해장국 하나, 냉면 하나, 둘 다 시키면 되지. 우와. 그래? 네. 와, 나 냉면 고기 올려, 고기. 고기 올려야 돼, 지금. 자, 이거는 진짜 이미 먹기 전에 일단은 뭐 맛있다는 확정적입니다. 그럼 뭐. 사장님, 저희 그 가세기 조금만 더 주세요. 양이 이제 양념장이라고, 종호 선배. 예. 양념장. 아, 참, 양념장이라는 순 우리말 좋은 말이 있는데. 그래요? 양념장 더 드세요. 네, 양념장. 어때요? 아유, 깜짝 놀랐네. 예. 어, 센스 있어요. 예. 한번 잘라요. 어. 여기 있습니다. 아, 우리 그 먹방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안 자릅니다. 이거는 왜냐면은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 이 면을 자르면 콩나물 자르려고 콩나물. 아, 콩나물이 왜 이렇게 길어? 왜 이렇게 길어? 콩나물이. 종섭이 조금 고단하시면 화장실 탄조수 가지고 다른 분도 오셔도 돼요. 아니, 시경이 좀 부를까? 야, 노래 부르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냥 먹었으면 좋겠다. 아, 이거 자르는 게 아닙니다, 이거는. 호동 씨랑 밥 못 먹겠네, 야. 제가 항상 선배, 먹는 쪽으로는 제가 그래도. 아, 와이랑? 우와. 와이라? 어머. 우와. 이야. 우와. 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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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아, 저기 한국냉면을 저렇게, 비빔을 저렇게 안 잘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면 사이로 그냥 다들 그 고소한 어떤 육즙이 그냥 진짜 골고하다. 이야. 선생님. 해장국이다. 아, 해장국 나온다, 해장국. 나 속이 뻥 뚫릴 것 같아. 나 속이 뻥 뚫릴 것 같아. 와, 방심하고 있다가 한 번 당했다, 지금. 와. 맞아요. 와. 왔다, 야. 국물 먹었는데 내가 목욕탕 들어간 기분이 나. 그러니까요. 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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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우 해장국에 고기가 들어가면 기름 맛이 많이 나겠다 했는데 그런 게 없고 되게 깔끔하네. 어디 맛집 가면은 왜 사이드 메뉴 때문에 오시는 분들 있다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주연이 차돌박인데 그게 어떤 조연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주연의 주연. 그 뭐냐 거기서 만난 그 이상한 게임 있던데. 어? 보셨어요? 로꾸꺼? 응. 로뚜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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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바라 로뚜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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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바라. 정원 선배가 성공하면. 성공하면. 최근에 찾은 현금으로 199만 원 딱. 와. 사실은 우리 뭐 우리 정원 대표님이 또 그렇게 또 그러실 분은 아니고 그 뒷꿈을 식당을 위해서 또 쓰시겠지. 아, 좋은 일 하시겠네. 그렇게 항상 그 소상공인들 위해서 신경 쓰는데 뒷골목 식당 그렇게 신경 쓰는데. 뭐 또 뒷골 땡긴다.
제가 우리 조건 대표님 한번 체크해드리겠어요. 예, 한번 해봤어요?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예. 한 번도 안 해보셨죠? 예. 예. 근데 왜 손이 왜 이렇게 미끄럽지? 누구야 저기 이렇게 쌈을 만드셨으니까 이름에. 앞뒤는 말라보잖아. 아, 보이지, 보이지, 보세요. 여기. 보이지, 보세요. 이 정도면. 역대급이다. 이 정도면 따겠죠. 역대급 진짜 장난이다. 이야. 이야. 자, 가볼게요. 잡았다. 잡았다, 이거.